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이선희 씨 30주년 기념 앨범으로 네, 발표한 곡이죠. 그 중에 그대를 만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희 씨의 특유의 목소리에 잘 어울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네요. 다만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공이 필요하겠죠? 자,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자, 굉장히 박자가 잘게 쪼개져 있지 않고 쉽게 가죠.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마다 음처리를 생동감 있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 일단은 끌어올리기를 넣어주시고 바이브레이션도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대단한 운명까지 진 운명까지 발광법 들어갔죠. 바란 적 없다 생각 턴을 느리게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대. 자, 이거는 활강법이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대 하나. 자, 아까는 그 이렇게 이거를 그대하가 아니라 그대하나 이렇게 쪼개졌죠.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내 그렇죠? 끌어올리기 플러스 폴링이 사용됐죠. 그대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내 하루는 이제 다시 박자 잘 보시고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내 하루는 이제 내 하루는 이제 하자가 길죠? 내 하루는 이제 내 하루는 이제 기억해 주시고 젠도 마찬가지로 활강법을 쓰죠.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이 박자 기억해 주시고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자, 운명이 아님 채 완벽한 음정이 아니라 반음만 올라가죠.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채. 자, 턴이 들어가죠. 운명이 아님 채 반음을 가장한 턴이 들어가고 울 수 없소. 여기도 턴이 들어가죠. 소.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소. 느린 턴. 자, 그 다음에 별처럼 수많은 사비가 바로 나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일단 세뒷단음 덤밤덤따라따따따따따 우리가 세뒷단음 세 개를 두 개의 박자로 만들어줄 때는 앞에다 항상 악센트를 줘서 튕기는 느낌, 바운스적인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한 번 더 악센트를 뽀링빵땅 뽀이링띵 뽀이링띵 뽀이링 즉 힘만 줘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끌어올리기와 함께 튕기는 느낌을 악센트로 줘야 되겠죠.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
그 자는 끌어올리기 플러스 볼링을 빨리 그때를 반 꺾는복 들어가죠. 하프턴 들어갑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때를 만나 해주시고 꿈을 꾸듯 마지막에 호흡으로 듯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꿈을 꾸듯 아주 안타까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꿈을 꾸듯 이렇게 호흡을 하고 내다가 멈춰주죠. 흐흐 이렇게 꿈을 꾸듯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고 활강 뽑고 우우 애드립인데 턴이죠. 우우 해서 우우 주는 것 마찬가지로 바운스 느낌의 악센트 주는 것만으로 박쳤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자 여기는 다른 점이 주는 것만으로 박쳤던 내가 또 다음에 가성으로 사랑을 받고 마지막에 뒤집어주기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균열음이죠 기적이었음을 그 모든 것 인후상부상으로 올려주고 기적이었음을 균열음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노래는 담담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불러주시면서 턴,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바운스 느낌의 세딧다는 리듬감을 잘 살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희 씨의 노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